럭키 녀석이 영혼의 씨앗이라는 걸 미트라의 몸에 심었다는군. 그게 그놈의 마력을 갉아먹고 있어. 심각합니까? 죽을지도 몰라. 엘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계는 물론이고 마계에서도 연금술사들의 성물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 아슈람을 떠나겠다는 것이냐? 그래. 그리고 버틀도 찾아야지. 세색에서 카인과 아벨을 구할 방도를 함께 찾아볼 거야. 아슈람이 아닌 미트라를 선택한 순간부터 아라한은 아슈람을 이끌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 자에게 수장의 자리를 맡길 수는 없지. 대신 이렇게 하자. 널 대신할 사람을 데려오거라.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러면 네 뜻대로 널 버려주마. 안녕하십니까, 스승님.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퇴마사 협회 동아시아 지부 수장이었다는 자가 시장 골목에서 점이나 치고 앉았는데 네 눈에는 무탈해 보이냐?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디 제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냐? 안녕하세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라가라자를 연기하게 된 성우 원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가라자는 아라한의 스승이었던 캐릭터입니다. 과거에 아라한과 퇴마사 협회에서 있었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파괴승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저와 함께 또 새롭게 신캐로 등장하게 될 제자 도계와 함께 작은 점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라가라자에게 아라한이 찾아오게 되고, 라가라자는 그런 아라한을 시험하게 됩니다. 과연 라가라자와 아라한은 어떻게 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라가라자를 연기한 성우 원에스더였습니다. 유저분들 데스티니 차일드 재밌게 플레이해주시고 라가라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정신 좀 봐. 인사가 늦었죠? 저는 선생님의 제자 도계화라고 해요. 저는 아라한입니다. 부자셨군요. 맞다. 빨리 신당으로 돌아가야지. 제가 손님의 시간을 너무 빼앗았네요. 자, 어서 가요. 오늘따라 밤 공기가 차네요. 으차! 괜찮아요? 네? 안색이... 저... 진짜... 괜찮은데... 너는 누구냐? 들켜버렸네. 네, 데스티니 차일드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도계화 역할을 맡은 성우 장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계화는 딱 약간 이미지 보시는 대로 되게 활발하고 쾌활한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무당이다 보니까 몸에 귀신이 좀 잘 붙는다고 해서 우리 스승님이신 라가라자라는 캐릭터한테 이제 제자가 되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스토리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친구가 신이 들렸다 보니까 신들린 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도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 예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서 또 아라한이라는 이제 라가라자의 제자가 한 분 더 나오시는데, 스승인 라가라자가 이 아라한이라는 캐릭터를 좀 박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라한의 편에 서서 그래도 같은 선생님 스승을 둔 이제 제자들이니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으로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제 귀여운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이제 들으시면서 재미 요소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컨셉마다 그런 레이드마다 되게 다양한 즐거움이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런 즐거움 꾸준히 느끼실 수 있는 데스티니 차일드 재미있게 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계화 그리고 이번 시리즈 이번 레이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간다. 누가 보면 가족이라도 되는 줄 알겠군요. 원하는 게 있어서 미트라를 돕는 거 아닙니까?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